포토 스토리로 그림사전 만드는 방법, 제가 스네그잇으로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눌러서 포토 스토리, 다운받은 포토 스토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Begin a new story, next 클릭하였습니다. 그래서 import pictures, 그림을 가져오라는 뜻이겠네요. 그림을 여기 다운받은 그 이수련 선생님 그 동화책의 그림사를 이렇게 모두 클릭해서 한꺼번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이 가져와지네요.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여기다 글씨를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넥스트 오른쪽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 그림은 멍멍이죠. 도그니까 도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이 이또 입모양의 부분에 나타나는데 위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안 드는 것 같죠? 그럼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볼수 있는데 여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글씨 색깔이 글씨가 좀 작아서 맨 뒤에 학생들이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 검정 바탕이니까 검정 바탕이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씨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고. 글씨 크기를 뭐 교실의 맨 뒤에서 볼수 있으려면 보통 36 이상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선택을 하고서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효과를 넣는 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뭐 삭제해 버리면 그 효과가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적절한 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래곤 잠자리니까 드래곤 온 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역시